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죠. 사실 작가들은요, 저 같은 작가가 있고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은 이 유저들을 중독시켜야 합니다. 유저들을 매혹시켜야 되고요. 또 한 번 그 작품을 하면 그 다음 편을 안 보면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것이 작가와 문화 생산자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. 중독을 시키지 못하는 작품, 그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? 정말 모든 사람이 내 작품에 중독돼서 다른 아무 일도 못하고 폐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작가가 소망, 그렇게 해야 합니다. 그렇지도 못하고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면 재미도 없는 거, 조금 보면 편하게 밥 먹고 자고 그런 콘텐츠를 보고 싶습니까?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중독의 이 문화 콘텐츠의 중독에 관해서는 작가는 생산자는 끊임없이 중독을 시켜야만 하고 보는 사람은 기꺼이 즐겁게 중독돼야 합니다. 근데 그것이 때로는 사람을 다른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그림에 중독자입니다. 저 그림 안 그리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. 완전히 중독되죠. 그렇지만 행복하게 좀 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항상 중독에게 나쁜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. 매혹을 시키고 또 보고 싶고, 사람도 중독을 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헤어지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이것을 유저는 중독이 기꺼이 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되는, 또 중독을 시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을 하거나 또 자기 생활과 이 중독 사이에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면서 조절하게 됩니다. 이 조절 능력이 규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고, 그 사회의 문화적인 역량과 더불어서 또 그것을 해결하게 됩니다. 그럼 끊임없는,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데, 일을 해야 되는데, 이걸 봐야 되나? 이걸 보면 안 되는데, 보고, 이게 인생이죠. 그게 그것의 매력 아닙니까? 그 콘텐츠의 매력? 그것을 누가 해결하느냐? 그 문화와 문화적인 것과 스스로 해결하는 것. 그것이 바로 팽팽한 대결. 그것이 바로 이 삶만 나는 그래도 매력적인 삶이 아니겠어요? 재미도 없는 걸 계속 봐라. 그렇게 되겠습니까?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그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사람을 지나치게 어떤 위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야 되겠죠. 영화가, 만화가 너무나 재미있다. 규제할 수 있습니까?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독성, 이것은 약물 중독하고 다른 겁니다. 약물 중독하고 다른 문화적인 중독인데 이것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현상이고요. 다만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, 학생들이 지금 아까 말했습니다. 일 중독, 공부 중독, 공부 중독도 억지로 시키는 이거. 그런 데서 뭘, 아이들 건강을 지키려면 뭘 하겠습니까? 자연이 있습니까? 메뚜기하고 놀 수 있습니까?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데서 오직 영혼을 쉬게 하고 또 마음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, 거의 유일한 이 문화적인 오락을, 이걸 나쁘게 보고 공부를, 그럼 아이들 공부만 해야 되는 기계입니까?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? 우리나라 아이들 청소년 자살률 제1위입니다. 학교에서 자발성 꼴찌입니다. 얼마나 즐거우냐? 꼴찌입니다. 이런 나라가 됐어요. 그래서 아이들은 놀 수 있게 하고
즐겁게 놀 수 있게 푹 놀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것을 문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. 스스로 또는 자기가 걱정이 돼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나쁜 것으로 이렇게 딱 보고 규제를 하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아, 네.